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아니라고 무능해서 마시가 버린 제휴건설의 감사팀에 감사의 신 신창일이 팀장으로 부임하며 제휴건설의 비리를 척결하기 시작했던 감사합니다. 1회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대문자 T이고 사람을 믿지 않는 저는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완전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눈 이상하게 뜨고 위도 아래도 없이 지새끼를 잡는 신창일 팀장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1회부터 리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완전 재미있거나 꽂혔을 때만 하는데 감사합니다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1회 간략하게 리뷰하고 감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노트북을 훔치고 병원에서 도주하고 있는 와중에 신차일은 어떻게 지새끼들의 횡령을 모두 밝혀낼지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신차일은 과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신차일은 안전을 위협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건설사들을 갉아먹고 있는 지새끼들을 잡는 감사의 신이 되었어요. 신차일은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 비가 내렸던 것 때문인지 비 오는 날을 힘들어했는데요. 나중에 신차일의 이 상처가 아무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제휴건설의 지새끼들을 다 잡고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부채감을 털어내며 비오는 날 환하게 웃는 장면이 엔딩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윤건설의 감사팀장이었던 신차일은 계좌 정밀 감사로 재무부장 강일권이 회사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 명의의 위조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을 입출금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허설에 불과했고 본 게임으로 채무 면제 예치금 250억 원을 횡령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내죠. 채무 면제 예치금이 손실되면 회사가 파산될 수도 있으니 재무부장 강일권이 한 행동은 회사의 모든 직원 딸들의 꿈을 뺏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의 꿈은 소중하면서 말이죠. 지새끼를 다 잡고 나면 지새끼가 우글거리는 다른 회사로 환승 취업하는 신차일은 이윤건설의 지새끼를 잡은 후 지새끼들에게 갉아먹힌 제휴건설의 감사팀 팀장이 됩니다. 제휴건설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건을 겪었어요. 회사는 이 사건이 바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발표했고 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습하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사고가 났던 시간대의 풍속은 타워크레인에 전도시킬 만한 풍속이 아니었죠. 이에 신차일은 사고 원인을 숨겼다는 건 부정이 있다는 것이며 뿌리가 없고 가지가 안 뻗친 부정은 본 적이 없으니 찾아서 잘라내겠다고 합니다. 시작은 현장 소장 인터뷰였어요. 하지만 감사팀 구한수는 배용식 소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소장님은 숨기고 뭐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니까 잘못한 게 없다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구한수가 믿는 배용식 소장은 신차일이 노트북을 가져가려 하자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고 신차일의 압박에 3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죠. 이 정도면 소장이 뒤가 구린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구한수 아직 사람한테 뒤통수를 안 맞아봤나 봐요. 그 와중에도 배 소장을 믿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냐고 신차일을 원망하다니요. 감사팀이 왔다고 하니까 그냥 겁이 나서 도망쳤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를 보니 구한수가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비리를 목격하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학창시절부터 키워온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감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니 구한수의 고구마는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신차일이 소장의 노트북을 포렌식 맡겼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전문은 신차일을 불러 노트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건설 소장을 감싸고 있다는 건 건설 소장 비리의 뿌리가 전무라는 이야기죠. 전무가 너무 티나게 행동해서 감사의 신이 아닌 저도 딱 두 사람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고요.
신차일은 노트북이 복구된 후 타워크레인 매입 최종 결정자였던 전무가 제조 연도도 알 수 없는 타워크레인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한 후 차액을 회수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명타워에 있던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의 의자 머리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배수장이 사고 당시 구해줘서 다리 한쪽만 부러지고 바로 퇴원한 게 아니라 배수장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전무는 폭력을 이용해 신차일이 갖고 있던 노트북을 뺏어왔습니다. 사실 신차일이 조폭들한테 우아하게 마치 총 쏠 때 너무 짜릿했거든요. 근데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다니요. 거기다가 노트북을 빼앗긴 신차일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배소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신차일은 전무에게 대놓고 노트북을 돌려달라며 구시대적인 악수였다고 경고합니다. 이때 부사장 황대웅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럼 이젠 제휴건설의 사장과 부사장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휴건설은 창업자 황종욱의 3남 중 첫째 아들인 황건웅이 사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둘째 아들인 황세웅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황세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적자로 돌아선 지 5년이 된 회사의 변화를 주기 위해 신차일을 감사팀장으로 스카우트하며 자신의 동생이자 라이벌인 부사장 황대웅뿐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가차없는 감사를 단행하길 바랬죠. 한편 황대웅 부사장은 거칠고 욕도 잘하며 뜻하는 바가 안 먹히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막 지르는 다혈질이지만 의리를 지킬 줄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요. 제휴건설 창업자 황종욱의 3남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첩의 자식이라 찬밥 신세였고 임원부터 시작한 형들과 달리 신입사원으로 제휴건설에 입사하여 저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화끈하고 뒤끝없는 성격으로 임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제휴건설의 실세 황대웅은 1회 엔딩만 보자면 신차일의 눈을 보고 경계하며 추후 신차일과 대립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황대웅 눈도 정상처럼은 안 보이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는 눈 이상하게 뜨는 사람들끼리 드라마 후반부가 되면서 같은 편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에 예고에서 신차일은 황건웅에게 임직원 예외 없이 타워크레인 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황건웅은 별거 없으면 시끄럽게 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 모가지 내가 진짜 잘라버리겠다며 신차일에게 경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차일은 감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훔치고 도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새끼들의 횡령을 모두 밝혀내는 것 같아요. 이에 예고에서 구한수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뭔가를 찾으려 하는 걸 보면 비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오해를 산 구한수가 감사 대상자들이 인멸하려던 증거를 찾아내며 본의 아니게 신차일을 돕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차일은 임원 배임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키로 하는데요. 전무역을 맡은 김홍파 배우가 특별 출연이라고 적혀있던 걸 보면 제휴건설의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전무는 2회에서 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무가 가져간 노트북에 든 자료들도 이미 신차일이 데이터를 옮겨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황대웅은 자신의 사람을 한 명 잃게 될 텐데요. 하지만 결국 사장 황세웅도 부사장 황대웅도 제휴건설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회사를 갉아먹는 지새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신차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이해 리뷰로 돌아올게요. 아, 그런데 설마 너무 뻔하게도 황세웅이 자기가 사장하고 싶어서 형 황건웅이 사고가 나도록 한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